난리 났어 난리. 안 봐? 어 그냥 잘래. 밥은? 먹었어. 제자를 왜 안 뵙고 하더니. 우리 남편은 술 마셔 지켜보고 있었지. 오늘 이렇게 더 웃겨. 부인이 합병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버리거든. 합병 났어? 아 진짜 웃긴다. 걔는 진짜 웃긴다. 나 오늘 진짜 꼭 봐야 되겠다. 아 나 어제 봤었어야 됐는데. 아 진짜 아깝다. 나 볼 걸. 나 어제 뭐 했지? 왜 이렇게 아 봤었어야 됐는데 진짜로. 마셔 마셔 자 원샷 자, 원샷 원샷 시발 네? 시발 어, 왜 그래? 취했어? 장녀한테 전화해 일로 오라 그러지 아, 아 우리 언제 이렇게 취했대? 아이씨 장녀 오라 그래 아 오라 그래 줘 어서 오세요. 맨 끝에 거 조금만 좀 볼게요. 네. 이거요?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그 외 거. 아 그 외 거. 네 이거요? 저기 저거. 어떤 걸로 드릴까요? 뭐야? 바쁜데 용건만 얘기해. 나 돈 줘. 돈? 응, 너 나한테 꺼간 거 있잖아. 그거 다 하니까 300만 원 정도 해. 얼른 갚아야지. 아니, 뭐 무슨 돈 얘기하는 거야? 너 노트북 살 때 내가 돈 보탠 거랑 우리 데이트할 때 슬쩍슬쩍 빌려간 거. 그리고 너 기억해? 작년 내 생일날 백화점 갔을 때 내 선물 안 사주고 너 양복 세일한다고 내 카드로 50만 원 긁은 거. 그거 다 하니까 대충 300 나오더라. 하게 진짜. 마음대로 해, 마음대로. 배째라, 배째. 그래, 그러면 네 여자친구한테 받아내도 되지? 이름이 효선이? 주효선. 뭐야 지금? 야 너 뭐야? 공예. 야 너 어떻게 알아냈어? 아! 이거 안 내놔? 아, 이게 진짜 내놔. 이게 진짜. 아, 내 맘대로 하래매. 내놔. 아 영희 씨. 영희 씨, 괜찮아요? 나 집에 가요. 내가 데려다 줄게. 자. 냄새가 너무 많이 형, 나. 진짜 형, 잠깐만 나와 봐. 왜? 잠깐만. 왜? 아, 왜? 야. 너 아까 한 얘기 다시 해 봐. 계장님 진짜 이거 아닌 거 같은데. 말하라고 이 씨. 뭔데? 아니요. 형. 영윤아 사귄다는 사람이 민차장이었어? 뭐? 계장님. 아니 대리님 그게 아니고요. 둘이 벌써 잤대. 아, 계장님 진짜 그 말하지 말라니까. 야, 야, 뭘? 야, 둘이 잘 수도 있지. 뭐 둘 다 성인이고 또 나랑 뭐 이미 옛날에 헤어졌고.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새끼가 영윤아 사진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다니나 봐. 맞지? 무슨 사진? 씨발 무슨 사진이니까, 어?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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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해 뽀뽀! 웃긴다! 진짜 잘 어울린다! 차장님, 잠깐 얘기 좀 주시죠. 어, 이 대리. 아, 여기는 송신동 지점 이동희 대리고 여기는 우리 같이 일하는... 됐고! 좀 나가자고요. 하지 마.
참어. 어? 아 좀 봐봐. 핸드폰 내놓으란 소리 안 들려? 어? 이동희 씨, 당신 술 취하면 위아래도 없어요? 야 장혁, 너 사귄다던 사람이 민 차장이었어? 지금 그 민 차장 개새끼가 너한테 무슨 짓 하고 다니는 줄은 아냐? 어? 왜 이래? 대답해. 너 알고 그런 거야? 어? 아휴 진짜. 너 진짜 나쁜 년이야. 너 말 조심해.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내일이야. 너랑 관계 없잖아. 그리고 지금 너 이럴 자격도 없어. 그래. 내가 미친놈이다. 너 따위 년한테 이러는 씨발 내가 미친놈이야. 어차피 우리 옛날에 헤어졌는데 왜 그래 너? 야! 왜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? 네가 뭔데?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 나한테? 그래 나 잤다 잤는데 그게 뭐? 넌 뭘 그렇게 잘했는데 너 나한테 들어와? 그냥 길이야. 넌 어디야? 나도 그냥 밖이야. 그쪽으로 갈게. 내가 갈게. 그러다 엇갈려. 야, 너 어디야? 여기. 너 거기서 뭐해? 그냥 너랑 만나려고. 야, 너 거기 어떻게 들어왔어? 몰라, 그냥 아까 거기서 쭉 걸어왔어. 조심해, 거기 미끄러워. 야! 너 괜찮아? 아, 야, 나 안 되겠다. 아, 야, 술 깨니까 쪽팔려서 도저히 못 돌아가겠다. 아, 씨, 어떡하냐, 이거. 어?